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래도 저희 집이 서울의 올림픽공원,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근데 충북까지 가려면 아마 어떻게든 2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여기 집 안에 앉아서 그냥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위로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들이 강의 선택을 참 잘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거저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뭘 공부하냐면, 제가 퇴임을 한지 지금 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세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또 우리 집에 애 둘이 이제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큰애가 올해 이제 9월에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애비 된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도 도와줘야 되고 또 며느리를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공부거리라.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시아버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책이 별로 아직 안 나왔어요. 책이 두 권인가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두 권을 사가지고 또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슬슬 이제 또 다른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또 작년에 치매로 5년 앓으시다가 또 이게
뇌경색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또 장모님도 치매가 걸리셔서 병원에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라, 그러면 이것도, 이런 노화도 남의 일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바로 또 노화에 관한 또 책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때 세 권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도 이거는 확실히 우리 출판계가 그렇게 풍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섬세한 이런 분야에는 아직 책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서 공부하면서, 만약에 이걸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세월이 가면 다 되겠지라고 한다면 이게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도 제가 여기 학부모 연설 많이 가는데, 제가 여기 옆에 동네 명일동이라고 거기 갔더니 플랜카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이런 플래카드. 그런데 공감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질만 하면 애들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 갈 것이고, 그래서 참 긴장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늘 오신 거는 새해 복을 다 받으신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35년 동안, 35년을 교직에 있었고, 근데 중학교의 절반, 고등학교 절반, 그리고 집사람이 초등교사, 그리고 우리 둘째 딸내미는 초등 상담교사. 그래서 이 학창시절 초중고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머니들은 엄마가 처음이지만 저는 선생 노릇을 35년 했고, 부모 노릇도 지금 30년가량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 배웠던 거를 2시간 동안 차분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준강의라는 게 이게 실제로 대면 강의보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0분이나 45분 정도 하고, 15분에서 20분 충분히 쉬시고, 다음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지금 스피커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채팅창에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화면은 켜지 못, 아유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며느리도 알고 귀신도 알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정서행동 들여다보기인데, 혹시 오늘 강의 아이들의 정서행동을 다 살펴볼 순 없고, 그 중에 좀 아이들이 좀, 우리 애가 요즘 왜 이러지? 하는 거. 그렇게 좀, 그런 이 정서행동에 좀 불안한 정도, 그런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요 주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여기 스트레인지 119633 여기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를 좀 채팅창에다 제가 붙여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이 아니고. 네. 오랜만에 썼더니 또 채팅창, 나왔다. 채팅창 여기다가 제가 붙여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사춘기가 힘든데 사십춘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채팅창에 답을 한번 써보실래요?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사춘기에 말씀드렸죠. 예, 많이 들어보지. 보편화된 데 맞습니다. 예. 이 지금, 이 사춘기의 아이들,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무서워서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왜 남한은 북한을 침략하지 못할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중2 때문에 남침 못하는데 남한은 왜 북한을 북침을 못할까요? 바로 북한에는 사십춘기 아줌마들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세요. 사춘기하고 사십춘기하고 정면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면으로 붙으면 진짜로. 네? 답 나온다. 솔직하게 잘 말씀하시네. 이 사실은 사십춘기도 만만치 않죠.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형호야, 여자는 사춘기가 세번 온다. 네? 세 번씩이나? 10대에 사춘기가 오고, 그다음에 40대에 또한번 사춘기가 오고, 그다음에 애들 다 여우고 나서 이게 60쯤 좀 넘었을 때또세번 사춘기가 와.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시고 책도 별로 안 읽으시는데 어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한테도 사실은 이 사십춘기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그두 가지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과를 졸업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에 관한 원서를 많이 제가 좀 공부를 했고요. 여기, 어머니들 요거, 오늘 강의 제가 요것도 채팅창에 붙여 넣어 드릴게요. 예, 나중에 복사하셔서, 여기는 보면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학습 코칭하는 영상을 3차 15분, 물론 1시간은 아니에요. 뭐 15분짜리 세입 타임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학교로, 모든 일선 학교 다 공문을 통해서 보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2시간 내에 이 모든 강의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1강은 오늘 강의와 강의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1강은 안 들으시더라도 2강 자녀의 강점 강화 요거 볼륨을 좀 이어폰 볼륨을 헤드셋 볼륨을 최대한으로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 보세요. 2분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색이 많이 다르죠?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학부모 연수를 나갈 때 보면 선생님 우리 애는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해요 하는 학부모님들이 한10% 정도는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라면 끓여 먹이기도 바쁘다는 어머니들이 좀 계신데, 근데 요 내용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IQ라는 것, IQ라는 게 사실은 논리하고 언어 지능 이것뿐이, 이거를 주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보면 이렇게 지능에 다양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성찰하는 기능, 대인, 이거 사실 그 아이는 대인관계 지능이 탁월했던 거죠. 걔는 그런 애들,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애들만 데리고 놀기만 좋아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걸 뭐로 이해하셔야 된다. 무슨 지능이 높다?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밖에 이런 다양한 지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요런 것들을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차 시분이고, 그다음에 3차 시분은 그렇다면 오늘 아이들의 우울, ADHD, 인터넷 중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요세 번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요 이제 내일이나 시간 되실 때, 요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 중에 제가, 요거 오늘 이야기에도 나와 있는, 자.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아빠 경시대에 39점 맞아 다 이랬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 예, 이럴 때. 네, 요거는 제가 제가 교직 35년 있으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전해드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은 자존감에 상처받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을 키우려면 칭찬이 필요하다는 건다 아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들께서, 우리는 칭찬할 게 없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조직에 있으면서 보니까, 아,
어머니들이 왜 애를 칭찬거리를 못 찾냐면 칭찬의 기준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칭찬의 기준이. 그죠? 어머니들 그렇죠? 예. 근데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느냐?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과거. 그 여기 지금 요 부분만까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격려해 줬는지 그것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머니들이 애에게 보상을 주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70점 맞으면 뭐 해주겠다? 80점 맞으면 뭐 해주겠다? 그러셨죠? 여태까지. 근데 그렇게 해주게 되면 애가 그 점수를 못 따게 되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스톱처럼 이렇게 점수 누적되는 것처럼 좀 1점. 지난번에 애가 39점 맞았으니까. 자, 이게 기준 39점이고, 여기다가 이번엔 네가 42점을 맞았다. 그러면 한편으로 속상하잖아요. 아니, 공부라고 기껏 했는데 3점 올라? 그러면 애 자존감이 향상이 안 돼요. 그때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42점이든 3점 올라갔어. 그러면 특별 용돈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가요? 한번 해보실만 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애들이 돈에 너무 돈 발치고 익숙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수동적으로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고1 때까지는 손 벌리더라가, 고2 되니까 지도 쑥스러워. 아니, 네 성적으로든 내 성적으로든요?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는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애들 키우면서 그리고 또 이게 참 좋은 제도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에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제가 담임이 영어교사로서, 영어교사로서 성적 향상상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것도 뭐, 이게 직인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한글 펴로 만든 거예요. 이게 영어교사 송영호의 인, 이렇게 직인도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때 점수가 1점이라도 올랐으면 제가 성적 향상상을 다 줬어요. 그럼 뭐 또, 뭐, 좀 빳빳한 종이를 주면 되지.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애들은 학교에 들어와서 성적과 관련해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애들이 있더라고. 그쵸? 그런데 제가 너의,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복습. 어머니 포상제 하신다고. 자, 복습.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무엇이다? 자,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한번 쓰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 채팅창에 입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에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칭찬의 기준. 제가 애들한테, 그러니까 정교 꼴찌에서 꼴찌를 하는 애도 이 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시험보다 1점이라도 높으면 타 상을 주니까. 그래서 이 효과가 아주 컸어요. 애들이 학교에 와서 칭찬 한 번도 못 받아본 애들도 이 상을 받으려고 또 애를 써주고 그래서 성적이 애들이 향상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기 기타 이제 여러 가지로 아이 뭐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됐을 때 아빠 세상에서 우리 딴한테 제일 짜증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연습하는 것도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그럴 때 어떤 아빠는 그래요. 선생님한테 담탱이 뭐야 임마 소리 질러. 그런 아빠는 몇점 아빠? 0점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할 때 아이의 욕구를 읽어줘야죠. 세상에서 담탱이 제일 싫어했을 때는 어떤 얘는 아빠 나 불에 죽겠어. 날좀 알아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다 제가 여기 연습을 해놨어요. 이렇게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연습해 보세요. 넘사스럽지 사실은. 다시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른의 공감 능력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걸 기억하셨다가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 예,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영상이 예, 33분이네요. 33분, 25분 요건 내일 예, 스스로 공부하시면 오늘에 대한, 오늘은 문제점을 주로 말씀드리고 원인을 말씀드릴 테지만 이것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사춘기가 까칠하지 않게. 보세요. 제목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잖아요. 애들 까칠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오늘은 제가 그중에서 우울증, 인터넷 중독, ADHD를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래. 아유, 우리 애는 뭐, 테레비보다 뒤집어지는데, 우울은 무슨 우울? 근데 의외로, 공감, 애고 울다리, 담탱이들, 자, 근데 지금은 여기 초등 학부모님들도 계시던데, 중2병은 사실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몇 학년? 지금은 초4병이 초4병.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까칠해. 그러면 까칠한 게 어느 시절이 되면 끝날까요? 몇 학년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 애는 고2 안 끝나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은 돼야 예, 맞아요. 까칠함이 하늘을 찔러요. 시시때 떨어오르기 사춘. 아이고 활발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위로받을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 이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부려야 될 지랄의 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하고 빨리 끝나는 것도 답이라는 거지. 근데 저 이런 거 봤어요. 평생 착하게 살다가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해. 이거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60이 넘어서 지랄을 하더라고. 지 엄마한테. 그래서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아, 이 법칙은 정말 정확한 법칙이다.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언젠가 오는 거다. 어머니들도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죠? 왜 초사병이 왜 생기냐면, 인간의 뇌에 전두엽, 있죠? 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2 담임을, 중2를 가르칠 때,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또 달라요. 이 전두엽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왕성해서, 애들이 여름방학 지나면 달라 갖고 와요. 저는 이게,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게 스트레칭으로 제가 head and, 영어 과니까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1학기 때는 얘네들이 쭈뼛쭈뼛 일어나서 해요. head and shoulder 그러면 다 쭈뼛쭈뼛해. 아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2학기 돼서 얘들아 다 같이 스트레칭 자다 일어나서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그러면 저 아저씨 뭐해? 그 정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2병 중2 아이들 때문에 부모는 답답해하죠. 근데 본인들은 환장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전두엽 발달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 수리를 했는데, 집 수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세간살이 그냥 놔두고 집 수리하는 거야. 이사 갈때 미리 해놓고 가든지 짐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짐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아유, 그냥 정신 사나워가지고 뭐한 열흘 정도 공사를 했는데. 그 지금 애들의 뇌가 이렇게 전두엽이 발달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럴 때 중2 초사 이럴 때 너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고 모양 고 꼴이냐? 요 말을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걸 참아줘야 돼. 왜? 엄마, 저도 알아요. 저 환장하겠어요, 엄마. 애들은 그런 겁니다. 애들은 뇌 속이.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드디어 리모델링 시기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정서행동에서 우울증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일까요? 고3인데 아직도 까칠한데. 둘째 중이 겨울방학 시작부터 까칠해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제일 까칠. 네. 자, 채팅창에 답을 주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몇 위? 네. 어머니들, 우리 같이 표를 좀 보기로 해요. 이게 우리나라 자살률인데, 계속 어때요? 2011년부터 쭉 1위입니다. 요거는 그때 전쟁을 치른 나라가 OECD 가입국이 됐어. 근데 그 나라가 잠시 1위를 차지했어요. 지금 10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감정이 1위다. 우울감이 1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이 사실을 성찰해야 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우울한 상황, 이거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들도 우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우울증 판별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우울한 거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면을 애들은 이 가면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몰라. 근데 애들이 이런 말 자주 할 때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짝나 귀찮아 몰라 됐거든 이런 말 할 때 자, 첫 글자만 짱기몰 다 같이 시작 이월 짱기몰 이런 말하고 어 우리가 요즘 우울한가 네, 이런 걸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면 우울증이다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이럴 때는 꾸준보다도 칭찬을 많이 아까 그 칭찬법은 아까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요거는 신문 기사 났던 거 이게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뭐냐면 아이 부모 큰애 작은애가 싸울 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싸우나요? 엄마 옆에서 와서 싸우나요? 어디서 싸워요? 꼭 엄마 옆에 와서 싸우지. 그러면 그걸 보는 엄마는 참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그때마다 직접 개입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슬쩍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근데 애들은 관심 끌기 위해서 엄마 옆에 와서 싸우는데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물건을 사야 돼. 엄마가 콩나물을 사러 가야 돼. 그러니까 콩나물 사러 갔다 와야 돼 하고 나가버리시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어머니 치매 때문에 갈등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냈는데 이게 치유적 거짓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막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엄마 옆에서 앙앙앙앙 될 때 거기 말려들지 마셔라. 대신에 이렇게 우아하게 거짓말 하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러퓨틱 피빙 치유적 거짓말 아이들이 우울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낚이지 마셔라는 거예요. 요건 지금 최근에는 이 치유적 거짓말 자꾸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치유적 거짓말 어떤 것인지 영상을 한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아이들의 화에 낚이지 마시고 적당한 거짓말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이분이 이제 엄마인데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예요. 그렇죠 뭐. 어머니가 불안해하십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아, 또 그래?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 남편.
제가 저는 어머니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돌아가신 일주일 전까지 집에서 모셨어요.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제가 치매 어머니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많이 공부를 이제, 치매 책도 한 10몇 권 사다가 공부하고, 또 영상도, 또 제가 영어과니까 외국의 디멘셔, 치매로 검색을 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게이 바로 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개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 사춘기 자녀도 까칠할 때그 아이가 까칠함이 심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 지금 이런 이거 말고도 밑에 또 이런 영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소를 채팅창에다가 치유적 거짓말 씁니다.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이건 치매 때문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우울한 사람을 혹은 인터넷 중독된 아이에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붙여 넣어드렸습니다. 그 주변에 치매 어르신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께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근데 보기가 그렇죠? 자, 어른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여기. 처음부터. 아유, 이 녀석, 눈뜬 거좀 보세요. 어른들 대단하시죠? 이 싸움을 대충 보고 계시네요. 근데 이 싸우지 말고 뭐로 해라. 싸우지 말고 싸움의 반대말이 말이죠. 싸우지 말고 지금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중재를 하실 때 어머니께 제가 꼭 알아두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이름이 회복적 서클. 이름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반사놀이에요. 반사놀이. 두 아이가 와서 엄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얘가 뭐 둘이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너는 그랬어? 그러면 이제 둘째한테, 둘째야, 엄마, 언니는 그때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가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뭐,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그리고 반사놀이, 이 똑같은 얘기를 큰애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또, 큰애가 얘기하면 또 작은애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반사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사놀이를 하다 보면,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아이들이 결국은 갈등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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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하다 보면 대화 끝에